자, 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바른 시작을 하는 렘넌트입니다. 우리 렘넌트도 오늘부터 진짜 신앙생활도 모든 삶 속에서도 바른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만 함께, 이거 마이크 잘 들어가고 있는 거 맞아요? 잘 들려요? 네. 자,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준비해 주세요. 자, 네 자리로 오세요. 싫어? 잘할 거지? 잘볼 거야?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바른 시작을 우리 렘넌트도 해야 되는데, 말씀을, 자, 메시지를 어제 바꿨어요. 싹. 자, 진짜 너무 중요해서 우리 렘넌트들 정말로 바르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시작을 하는 렘넌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기도해 주세요. 뭘 기도해 주냐? 뭘 기도해 주냐? 그 미디어, 하나의 미디어가 지금 이제 방송 교체 위원회에서 이제 교체되고 있잖아요. 미디어. 그 나랑 상관없네. 뭐 나랑 아무 상관없는데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237이 시대를 살리는 전도 미디어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로 즉 작정금도 한번 해 보시고, 아, 진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제 정말 중요한 이 미디어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표 속에 있구나 라고 딱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서론에서 함께 볼 내용은, 참 존사님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렘넌트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뭐냐? 시간표. 시간표. 저는 굉장히 요즘 이렇게 사역을 하고 하면서 많이 보고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한나교에서도 집회를 많이 하거든? 집회를 많이 하는데, 집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컴플레인을 걸고 가장 많은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주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사람들. 오히려 지금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편하고 좋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확인하고 정확하게 딱 패스로 들어가고. 옛날에는, 아, 옛날에 이렇게 큰 소리 치면 해줬는데, 아, 옛날에는 이렇게 우리끼리 이렇게 갖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컴플레인을 걸고 불만을 가져요.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야. 여기서 집회하는데. 이카이카! 다락방 이단이라는 소리 듣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지금까지 너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가 복음이라 하면서 막 질서도 없고 막 일도 막 함부로 하고 이렇게 살았던 거야. 근데 지금 바르게 하려고 하니까 아! 불편하다. 아, 너무 불편해.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지금은 딱 등록 마감해서 5시 입금까지 딱 끊는다 하면 다 끊어요. 다 끊습니다. 치유 집회도 300명? 300명 다안 찼어. 입금 6시까지인데 6시 이후에 한 사람들 다 캔슬. 왜? 우리는 뭐 그때 좀 늦게 해도 된다. 원래 그렇게 해주더라, 아이가. 근데 굉장히 불편해진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해줬잖아. 이제 안 해줘요. 왜? 진짜 237로 가야 되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느끼는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여기 우리 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영상 어제 봤어요. 네, 그럼 우리 렘넌트 봤는데 이런 영상을 만드는데 존사님이 항상 이렇게 영상을 같이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다락방 안에 주원이라고. 직원으로 왔어요. 난 5년 전부터 얘기했어. 5년 전부터. 야, 네 5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안될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왔는데 제가 진짜 같이 작업을 하고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오늘도 이제 오후에 이제 우리 그 2부 예배 때 미디어 영상으로 나와요. 아, 얘는 미쳤다. 뭐에 미쳤냐면, 담임 목사님이 237에 대한 얘기를 몇번 했는지까지 다 찾아내더라고. 와, 미쳤다. 다은아, 잘 들어봐라. 목사님이 WRC가 가까이 오면서 237 얘기를 자주 하셨는데, WRC 이후에는 매주 237 얘기를 하셔.
쫙 찾아내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요거는 요런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것 같아. 저희가 지금 RUTC 뉴스에 나오는 광고부터 시작해서 우리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영상 존사님 이제 원고를 쓰거든요. 이건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꼭 들어가야 되고 이건 이게 너무 중요해라고 얘기하는 거를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넣어요. 근데 진짜 밤을 새요. 우리 신수연 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우리는 영어 번역 딱 하나라도 틀리면 해외에서는 못 알아들어. 아,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진짜로. 지금까지 아뭐 그냥 하나 틀리면 그냥 그래 뭐 하면 되지. 아니요. 영어 번역 하나 하는 것도 수연 쌤 알아. 1차 번역, 2차 번역, 검열까지 해서 완료된 것딱 해갖고 해요. 모든 걸 다. 대본 하나, 모든 걸 다. 너무 복잡하고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까지 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렘넌트들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우리가 뭐 하는지, 우리가 지금 어떤 흐름 속에 가고 있는지, 진짜 이 교회가 뭐 하는 교회인지, 진짜 이 담임 목사님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번 주에 어제 이제 딱 영상에 나왔는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딱 나왔잖아. 근데 말레이시아에 어떤 한 선교사님이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연락이 안 되는 거. 이러면은 영상 만들어지는 게 계속 늦어지거든요. 연락을 전사님 소통을 다 해요. 연락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사진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영상 못 들어가는데 빼야 될것 같다 하는데 안 된다. 찾자 해서 수소문해서 사모님의 연락처를 받았어. 사모님의 연락처 사모님한테 연락을 해서 사모님 이런 이런 사진들이 필요해요. 사진 자료가 필요해요. 사모님 쫙 정리해서 보내주시더라고.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쉽게 할수 있어요. 쉽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대충 받아가지고 내용 정리해가지고 만들어내면 니네한테 감동 줄수 있어요. 감동 줄수 있어. 그럼 그렇게 하고 나는데 그냥 끝이야. 근데 왜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고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받아서 하면은 밤새야 돼. 맨날 새벽까지 일해요. 아침에 8시부터 전화 와.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잠시만요. 목사님한테 확인해 볼게요. 근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뭘 느꼈냐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제 237 시스템에 남아 계신 일을 하시는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전도사님한테 카톡이 왔더라고. 전도사님, 마음껏 저희를 활용하세요. 새벽에도 연락해도 되고 밤늦게도 되고 아침도 된다. 무조건 연락하셔서 다 물어보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다 도와드릴게요. 근데 정말 저는 신기한 게 언니라고 불러요. 언니, 이거 이런데 이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잠시만요. 이건 제가 확인해 볼게요. 언니, 237에 대한 소통에 대한 걸 담고 싶은데 러시아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있나요? 네, 러시아 사람 중에 지금 메시지 흐름을 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본부 메시지를 듣는데 러시아 언어를 그 사람 한명 때문에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와, 진짜 정말 너무 이런 중요한 시스템들이 있구나라는 걸난 너무 잘 알아. 진짜로. 그 유목사님 항상 얘기하잖아요. 방송 미디어 시스템 하는 사람들 최고의 선교사다. 최고의 선교사예요. 그래서 자기가 최고의 선교사라는 걸 모르면 어려워, 힘들어. 왜, 우리 렘넌트들한테 왜이 얘기를 하냐면 시간표예요, 시간표. 불만, 불평,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예요. 어쩌면 수고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 성교 전사님도 같이 일하지만 오빠, 우리 무조건 시작하기 전에 본당문 무조건 다 닫아야 돼.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해야 된대요. 그럼 해야 돼요. 왜? 그럴 시간표기 때문에. 그럴 시간표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럴 시간표기 때문에. 근데 못 받아들이면 못 하는 거야. 왜 내가 밤 9시까지 일하고, 밤 9시까지 일하고, 밤 6시까지 일하고, 집에 들어가서 자고,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출근해가지고 해갖고 밤또 저녁 6시에 퇴근하고 이렇게 해야지. 뭐 여기는 뭐 퇴근이 없어. 새벽이고 아침이고 뭐 저녁이고 낮이고 없어요.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못해요. 그것도 맞잖아.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정확하게 보세요. 말만 237 하는군요. 정말 중요한 걸 하는군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흐름 속에 가는군요.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속에 있으면 알게 돼요. 뭐 하는지.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보는 메시지 하나 트는 거,
그걸 틀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숨어서 작업해요. 그냥 우리 메시지 하나 그냥 세계복음화 237에 듣는 거 진짜 통풍도 안 되는 방에 박혀가지고 하루 종일 통역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 현장에 복음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우리가 지금 미디어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진짜로 237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이거 지금 우리가 소년부에 지금 카메라가 새로 왔는데 이 카메라가 카더라고. 이제 본부에 추천을 받아 샀어요. 샀는데 담임 목사님 화질보다 더 좋다. 이 카더라고. 진짜 화질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걸 바꾸는데 무려 두 달이나 저거 기다리는데 두 달이나 걸렸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더 빠른 불신자들은 이미 카메라 사재기 끝냈어. 카메라가 없어서 못 판대요. 못 만들어.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계를 바꾸면서 빨리 산 건데 요거를 기계를 점검하고 하는 데만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미디어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걸 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바르게 시작하세요. 생각 자체가 틀린 거야. 생각 자체가 틀린 거야. 전 처음 보면서 이 우리 미션홈에서도 이렇게 딱 생활을 하지만 제가 수연쌤도 있고 제 주변에 막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토요일 금요일부터 수연쌤이랑 같이 포럼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내 주변에는 불신앙하거나 사람에 대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 진짜 없는 것 같아. 오빠가 내가 뭐 이거 때문에 좀 그래서 주성교 전사님도 불신앙, 불평, 불만 이런 게 없는 사람이야. 신수연도 마찬가지로 너와 함께 있으니 내가 너무 피곤하다. 너 이제 내 곁을 떠나거라. 수연쌤 뭐 떠나라 했어요. 전도사님, 전 전도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를 좀 더 기다리시고 기도하시죠. 이런 사람들이야. 여기 영상 같이 하는 주원쌤이랑 아,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다. 기도하세요. 뭐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다 이런 사람들 내 주변에. 심지어 내 수연쌤한테 얘기했어.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그 오빠야들도 다. 참 하나님의 말, 하나님 진짜 복음 운동, 전도 운동 중심. 나는 그런 사람들만 만났어. 그럼 참 감사하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누가 있냐? 어제도 우리는 미션홈에서 포럼을 하면서 그 캄보디아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의 237 현장 얘기. 저 이 친구에게 복음 전할 거예요. 저 이 친구에게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참 이거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수연쌤도 한 번도 불평 불만한 걸 난 들어본 적이 없어. 전사님 저는 이런 부분을 갱신해서 이렇게 응답받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런 말씀의 흐름 타고 이렇게 인도받고 있습니다. 전사님 제가 좀 더 237을 위해서 이렇게 더 준비하겠습니다. 이래요. 다. 그 영적인 눈으로 다 가만히 보면은 맨날 첫날 말씀 듣고 쓰고 적고 다 하는데도 안 했으면 좋겠어 차라리. 8시간 9시간 하는데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게 문제고요. 저게 문제고요. 저게 그래요. 늘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다. 그게 나예요. 난 감사해. 내가 뭔가 딱 나쁜 행동을 하려고 하면 차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럴 때 김진희 전사님. 멋있어요. 저 사람 여자가 아니야. 남자 성향을 가지고 있어. 뭐 문제 있나? 문제 없어. 복음이야 완전. 다 딱딱딱 차단. 나 나쁜 짓을 못해.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우리 소년부 선생님들 마찬가지로 뭐 좀 불신앙 얘기하려고 하면 에이 전사님 컴퓨터 막 이게 다 차단. 본인들끼리도 다 차단해서 딱 이렇게 딱 돼요. 복음 언내수로. 너무 감사해요. 진짜 그렇게 바르게 시작해야 돼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잘못된 오해, 잘못된 욕심. 누굴 죽이냐면 내가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내가 죽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교회도 마찬가지. 밖에서 이단이라고 막 손가락질 할 때는 하나 돼. 맞잖아요. 하나 돼서 지금 이렇게까지 하나교회 지켰잖아. 근데 교회의 분열의 시작은 어딘 줄 알아요? 안에서예요. 절대 밖에서 공격한다고 여기 현장이 무너지지 않아요. 안에서 싸워서 소년부 안에서 미셸이랑 희나가 싸워서 분열되기 시작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사단의 놀이터 되지 말자. 바르게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래서 참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아, 참 본인을 보면 딱 알잖아. 아, 참 내가 많이 말씀 속에서 성장했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살리세요. 맨날 첫날 말만 하면 뭐하노? 감 맨날 첫날 말만 하면 뭐하노? 막 오해 속에서 막 진짜로 우리가 너무 다른 것을 많이 해서 제일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아가요. 안타까워. 진심으로. 불신자 ES, EBS 최고 강사 전환길 씨. 아! 여러분들! 그 공무원 시험 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제발 쓸데없는데 신경을 쓰지 마세요. 좀 대나무처럼 어? 좀 우직하게 그냥 본인이 할 일만 하시면 됩니다. 뭐 그래 오지랖이 넓어. 공부하기도 시간이 없는데 니한테만 집중을 하라고 니한테만! 막 이렇게 막 화를 내더라고. 화를 내더라고. 남 신경 쓸 거 없어요. 누가 뭐 이렇든지 말든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네 마네 신경 쓸 거 없어. 내만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면 돼요. 하나님의 형상 가장 회복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거잖아. 그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거. 말씀을 24시 들어라. 어떻게 24시 듣니?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항상 있으면 돼요. 어떻게? 창세기 2장 7절에 내 호흡 속에, 내 24시 기도 속에 담으면 돼요. 그러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 계획과 뜻으로 아무리 미워하고 싫어하고 욕하더라도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대열과 상관이 없었어. 미안하지만 요셉의 형들의 말이 다 맞았거든. 요셉 저거 이간질하고 고자질하고 저거 얼마 얄미웠어.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요셉이 너무 예쁘고 귀한 거야. 왜?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언약 잡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요셉이 그 이후에 형들을 죽였나요? 형들이랑 싸웠어요? 형들에게 복수했어요? 아니요.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전도사님은 237 소통한다고 미안하지만 엄마, 어제 전화했어. 엄마 전화했어. 어제 나 사고 났었거든. 차 사고. 엄마 하니까 사고 난다. 이렇게 하더라고. 맞다. 사고 난 일 아니면 전화 안 해. 그만큼 저 엄마랑 전화해서 뭔가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여유도 없어요. 나에겐. 수현 쌤 너무 잘 알아요. 그럴 여유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 지금 막 지금 캄보디아 뭐 막 다다다다다다 하기 바빠. 글 쓰기도 바쁘고 글도. 몇 번이나 수정해요. 열 번씩 수정해서 그게 나가는 거예요. 목소리 녹음도 몇 번이나 해요. 새벽에도 했다가 아침에도 했다가 오후에도 했다가. 왜? 내 24시에는 그거밖에 없어요. 금요일날도 수연쌤이랑 포럼하다가 갑자기 미디어 영상에 이게 무조건 들어가야겠다. 그 영상하는 주연쌤한테 카톡 했어요. 주연아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소통되는 거 무조건 나가야 되겠다. 이거 이렇게 해서 한 게 너무 중요하다. 알았다. 내일 그렇게 다시 해서 준비할게. 내 24시에는 그것밖에 없어요. 진짜 우리 렘넌트들은 바르게 시작하세요. 불신자 현장에서든지 교회 현장에서든지 중직자가 되든지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24시를 통해서 누가 뭐라 하든지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너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에덴 동산의 축복 모든 걸 다 누리고 가지는 거야.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진짜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도록 하나님 진짜 내가 말씀을 깨닫는 지혜 속에서 하나님 원하신 말씀 붙잡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나는 난데 나는 안 되는데 난 어려운데 난 부족한데 난 연약한데 하나님의 것을 완전한 거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 저는 진짜로, 신수연 선생님도 그렇고, 자꾸 신수연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해서 그런데, 그렇고 참, 우리 랩런트들이 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의 흐름에 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선생님이 그런 선생님이야. 아, 제가 뭐가 중요한지 알고 이렇게 갈게요. 그래서 전사에 항상 얘기해요. 니는 10년 뒤에 아마 너무 멋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 같다. 내가 미리 사인 받아 놓을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 렘넌트들 자자구리한 문제와 갈등과 그런 환경들에 빼앗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발언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렘넌트 한 명의 인생을 쓰신다니까. 누가 뭐라 해도 그 사람을 통해서 현장의 문이 열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237 문을 열어버린대. 누가 막아요? 누가 막아요? 나는 싱가포르를 이번에 하면서 난 싱가포르에서 그때 선교사 첫 1호로 파송돼서 난 그 현장에서 자랐어요. 자랐는데 지금 그 현장의 선교사님의 어려움과 선교사님의 사역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통, 형사님 소통하고 난 그렇게까지 자랐어요. 우리 렘넌트들 전도자를 정말로 옆에서 도와줄 수 있을 정도의 그릇으로 크세요. 진짜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 연결시켜서 가세요. 본론에서 이제 빨리 갈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근데 이제 우발도 선생님이 얘기를 하나 하자면 어제 이제 수현쌤이 카메라를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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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면서 이제 막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근데 우발도 선생님이 자꾸 도와준다고 옆에 있더래.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수현쌤이 이래 생각했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무시 아니야. 저 우발도가 카메라를 뭘 한다고 도와준다고 저렇게 옆에 있지. 저 모르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발도가 그 카메라를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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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더니 성령인도 끝 이러더요. 근데 수현쌤이 팍 각인된 거야. 야, 이 사람이 뭘 한다고 뭐 카메라 자꾸 만지작 만지작 거리겠노 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령인도 끝 해결됐어요. 어. 근데 수현쌤이 우발도한테 정말 많이 배워요. 그걸 또 하고 그냥 성령인도 끝 해버렸어. 제가 뭘 할 줄 안다고 나도 좀 어이없어. 근데 그런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되세요. 그리고 우리 또 수연쌤하고 금요일날 포럼하면서도 우리 부서에 있는 두 장로님의 얘기를 또 두 장로님의 얘기와 우리 선생님들의 얘기가 또 나왔어요.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 진짜 저런 모습으로 렘넌트 앞에 서고 싶다. 우리 이런 고백을 했다니까. 일단은 이 소년부 선생님들과 장로님 두 분 잘 산 거예요, 인생을. 저희한테 인정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참 저런 모습으로 서고 싶다. 왜? 이게 보여지니까 렘넌트들 다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사람이 복음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나도 보잖아. 나도 우리 담임 목사님을 보잖아. 나도 우리 목사님들을 보잖아. 아, 참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이렇게 선택을 하는구나.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대열로 가게 되는 거야. 그런 어른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도 멸망 속의 대열에 서 있어요. 어떻게? 그냥 니네가 말하는 뭐 창세기 3장, 6장, 11장 장난 같죠? 이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전혀 못 봐요. 내가 가자. 10시간 메시지 들었는데 내한테 탁! 하나 딱 불이익이 당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나온 사람들 누군지 알아요? 어제 참 사고가 났는데 내가 끼어들게 하려고 딱 깜빡이 켜고 있다가 딱 멈췄어. 근데 뒤에 있는 차 날 팍 박았어요. 그래가지고 전사님 이게 자기가 박은지도 몰랐어. 딴짓한다고 차 박으셨어요, 차 박으셨어요 하면서 이제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 작게 달려있는 십자가를 봤어. 뒤에 전사님 불신자 친구가 타고 있었어요. 근데 아저씨가 막 냅다 내리자마자 네 잘못이다 하면서 와 네 잘못이다 하는 거야. 그럼 일단 보험회사 부르자. 보험회사도 못 부르시더라고. 어디에요? KB래. 그래서 내가 불러드렸어. 불러드릴게요 하고 불러드려서 왔어. 막 블랙박스 가지고 막 삿대자면서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보험회사 사람들 다 이러는 거야. 근데 나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아 그러시냐 정확하게 확인해서 좀 부탁드리겠다.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서 있었는데 이렇게 했는데 좀 잘못된 건 없는 것 같다. 이건 확인이 한번 필요할 것 같다. 난 굉장히 차분하게 했거든. 아저씨 막 억울하다고 막 싹 하면서 막 난리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급 보험회사 쪽에서도 이래 익하더라고. 근데 안에 딱 이게 십자가 딱 달려.
기독교인이라서 착하게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그래요. 작은 그런 거 하나도 크게 막은 것도 아니야. 타이어 그냥 딱 됐어. 예를 들어서 그분이 잘못했다고 해도 난 안 고칠 거예요, 차. 그런 걸로 해서 그렇게 덤탱이에서 할 필요가 없어. 근데 막 하면서 막 으아 본인 막 난리 나셨어, 막 억울하셔가지고. 왜 그렇게 살아가냐고. 늘 시기 질투와 원망 속에 있었던 아나니아 삽비라. 그래, 한번 보여주자. 한번 보여주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자 해서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잠깐 쓰임받고 그냥 죽었어요.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을 보면 요게벳의 배에서 태어난 모세와 한 명 더 있어요. 미리암. 요게 똑같이 기도하는 어머니 요게벳의 뱃속에서 태어났어. 미리암이 모세가 하는 거 보니까 빙시 같거든. 하나님이 세워놓은 지도자인데 마음에 안 들어. 비난해요. 하나님이 치십니다. 멸망 속의 대열.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전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니까 모세 세워놨는데 뭐 저거 맨날 막 제대로 하지도 않는 것 같고 맨날 기도한다고 산에나 올라가고 답답한 거야. 답답한 거야. 모세한테 막 말로써 저주한다니까. 절대 이 대열에 서지 마세요. 전사님은 이거를 전사님은 그 임마누엘 경인교회 김대은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전사님 되게 존경해요. 교수님을. 같이 점심을 먹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전사님이 탁 이런 마음이 있었어. 목사님한테 이거 내가 진짜 꼭 얘기해야지. 이런 게 있었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그 김대현 목사님 식사하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은아, 사람들은 참 어리석다.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고 저게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짝에도 상관없이 어떤 벌을 받을지도 모르고 쉽게 떠든다. 너무 위험하다.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이 전도운동, 복음운동 하는 이 대열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너무 쉽게 얘기한, 너무 위험하다. 절대 저런 대열에 서지 마라. 이렇게 딱 나한테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지워버렸어요. 지웠어요. 저런 대열에 서지 말자. 하나님이 세운 거에 대해서 절대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절대 입을 열면 안 돼요. 차라리 벙어리가 나. 멸망 속의 대열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데도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진짜 유 목사님 말 맞다나. 말만 안 해도, 말만 안 해도 성령인도 받아요. 말만 잘해도, 우발도 선생님처럼 말만 한마디 잘해도 영향을 줘요. 복음의 엄마야, 복음의 영향을. 그런 어른이 되세요. 그런 사람이 되세요. 두 번째, 축복의 대열의 선자들이 있어요. 누구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이 일에 내가 설 수 없다라고 딱 결단하잖아요. 야,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왕의 말을 안 들은 다니엘은 굉장히 나쁜 거야. 취가 뭔데?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중요한 결단을 한 다니엘의 인생을 하나님 최고로 쓰세요. 바벨론을 살리는 길에. 이런 대열에 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형들이 뭐라 하기나 말기나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요.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언약 잡고 있으니까. 억울해요. 언약 붙잡으시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진짜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언약만 붙잡고만 시작하면은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진짜 우리가 할 건 너무 없는데 하나님이 열어 가시는데 누가 막아요? 요셉을 총리에 세웠는데 누가 막아? 왕이 요셉 너무 좋아! 하는데 누가 막아요? 좋다는데 끝이지. 그 누가 미워하고 시기해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좋다는데. 세 번째,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얘기했어요. 엘리야 밑에 뭐 제자가 엘리사만 있었겠어?
길갈이 좋아요. 베델이 좋아요. 여리고가 좋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명예, 돈, 성공, 자리, 욕심,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달리 엘리사는 얘기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광과 갑절.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가 뭔지 알았던 사람이야. 축복의 대열에 딱 서버리잖아. 다시는 돌아갈 수 없게끔 모든 걸 다 불살라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요. 그만큼 이게 모든 것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말뿐만 아니라 참복음 가진 자로 서세요. 10시간씩 20시간씩 메시지 안 들어도 된다. 하나님 말씀에 내 삶에 딱 한 번만 체험하면 돼요. 말씀 맨날 메시지 들으면 뭐하노? 뭐가 저가 문제고 너가 문제고 다 그렇게 살아. 복음 복음 복음이라고 하면서 전혀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와 일들에 대해서 나를 못 봐. 전사님은 딱 그런 게 있으면 내를 먼저 봐요. 내가 갱신할 거.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거. 왜? 다윗도 시므이가 저주했었을 때 그 저주 내용 속에서 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뜻을 발견했잖아. 그렇게 하려고 생각이라도 해요. 애를 써. 무릎이라도 꿇어. 왜?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진짜 참 복음으로 시작하세요. 어떻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은 세례요한이 예수다. 왜? 바른말 하거든. 교회 안에 바른말 하는 사람들 있잖아. 이게 맞다. 저건 틀렸다.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틀렸어요. 예레미야 눈물에서 아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너무 힘드셨겠네요. 어머 어떡해요. 장례식장도 찾아가지고 어떡해요. 저 사람 참 복음가진 사람이다. 틀렸어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를 아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늘 듣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능력. 이거면 돼요. 이거면 돼요. 메시지 많이 듣지 마세요. 뭐 미친 듯이 뭐 하지 마세요. 현장 안 가도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바르게 시작하면 하나님 문을 여신다니까.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 만남도 주시고. 우리 학원 다니는데 수연쌤하고 이렇게 다 학원 다니는데 우리 가르치는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인데 나이가 좀 있어. 선생님 사람 참 괜찮더라고. 선생님이 우리를 또 좋아해. 우리가 뭐 하는지 궁금해해. 무슨 일 하세요? 묻더라고 저한테. 237 살리는 소통을 하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 뭐지 이렇게 싶었겠지. 그 전사님은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좌수연, 우수민, 수연이가 전사님 이거예요. 수민이가 전사님 이겁니다. 아 알아들어. 아 이래 알아듣고 해. 근데 그 선생님이 평창 올림픽 로고도 막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저 선생님이 근데 우리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 수연쌤 맞죠? 좋아하는 것 같아. 우리를 좋아해 약간.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야 저 선생님한테 복음 전한다 우리는. 저 선생님이 하나교회로 데리고 온다. 그 선생님이 하나교회 복음 가진 여자랑 결혼을 시킨다. 그 선생님이 일러스트 포토샵 모든 기술을 교회와 237을 위해서 사용한다. 이용하는 게 아니다. 저 사람은 237을 위해서 굉장히 쓰임받는 일에 함께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딱 플랜을 얘기했어. 아, 내 머릿속엔 그거밖에 없어요. 내 머릿속엔 그냥 아이스크림 하나를 먹어도 아이스크림 하나에 그림 하나 그려져 있어도 수연아 우리 램돌이 램순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야, 타이어 뽀로로 친구들 하면서 이런 거 있잖아. 야 해서 세상을 제패했는데 뽀로로가 야 우리 램돌이 램순이 만들어가지고 야 어? 요셉 하면서 우리 한번 할까? 우리 잘할 수 있는데 내 머릿속엔 그거밖에 없어요. 미안하지만 우린 늘 그런 것만 얘기해요. 우리 무슨 속닥속닥거리 무슨 얘기하는지 궁금하죠? 그런 얘기해요. 그런 건 늘 관심 있고. 그 선생님 복음 전할 거야 진짜. 선생님 우리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복음 전해서 선생님 일러스트 237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그래서 여기 하고 내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내가 바른 곳에 있고 바르게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의 중요한 일들 속으로 열어가세요. 진짜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문을 열게 하시고 그런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늘 멸망의 대열 속에서 그게 잘못했니 누가 사랑을 많이 받니 많이 진짜로 축복의 대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 결단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갑절 축복 저거 내 거. 난 항상 그렇게 생각해. 저거 내 거. 저거 내 언이야. 저거 내가 할 일.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참 복음 가진 이 대열 속에 나를 밀어넣고 집어넣습니다. 진짜로
확신합니다. 전화 왔더라고 금요일 날.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어린이 기도 수첩 좀 이제 개편할 건데 어린이 기도 수첩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것까지 해야 돼. 근데 오늘 저녁 9시에 회의를 해요. 어린이 기도 수첩. 그래.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진짜 살릴 수 있는 제대로 된 기도 수첩 준비하자. 진이 좋은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같이 하자. 도와달라. 우리 진짜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거 정말 중요한 것들 이젠 제대로 한번 해보자. 진짜로 바르게 시작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열어가세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할 때 모든 것들은 새롭게 시작되게 돼 있어요. 참 복음 가지고 올바르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많이 들어놓으면 말 안 할게.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만 찾아내면 돼요. 그러면 끝이다 그 사람 인생은.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사도 그랬고 모든 전도자들 다 그랬어요. 한 가지만. 근데 정말 멸망의 대열에 섰던 가룟 유다는 잘못된 생각 하나. 예수님을 팔아넘겨야지. 잘못된 그 생각 하나가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멸망의 길에서 멸망으로 끝났어요. 내 인생 참 복음의 대열 속에서 복음을 남길 것인지 멸망의 대열 속에서 늘 원망만 남길 것인지 하나님의 언약 제대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우리 렘넌트도 우리 선생님들 제대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뭐하는 교회고 담임 목사님은 237의 전 선교 현장을 다 확인하시고 소통하시고 정말 복음운동 할 수 있게끔 돕는 사역들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모를 만큼 정말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어요.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